소윤이 오늘 배고파요? 네. 배고파요? 네. 뭐 먹을 거예요? 저요? 네. 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또 주기적으로 브런치 수혈해줘야 되거든요. 네. 수혈 안 한 지 좀 됐어요? 엄청 오래됐어요. 한 달 넘었어요. 아 진짜요? 그럼 수혈 필요하네. 필요해. 오늘 어떻게 먹을 건데요? 또 나요? 아니 얼마 전에 유튜브 네. 영상 보니까 네. 누구한테 해산물 사주시더라고요. 아 해산물? 네. 그거 그냥 사준 거 아닌데? 대표님 뭐 하세요? 이거 카메라가 지금 몇 대가 나를 두 명이 잡고 있네. 지금 이중 카메라야 이거. 아 셀럽 됐네.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? 옆지평 채널 촬영 중인데. 아 촬영 중이야? 네. 나 그것도 다 촬영해볼게. 옆지평 되게 예능이 이래서 힘들구나. 카메라 여러 대 그대만 있어도 이렇게. 아 옆지평도 같이 나와야겠다. 너만 나와야 돼. 왜요? 왜요? 어. 나와주세요. 아빠 부른 거 아니야? 아 했어요? 어. 아빠 스쳐, 불렀는데? 스쳐 지나가듯이. 아빠 불렀는데 오빠. 오 잘한다 잘한다. 됐어 오늘 점심 각자 먹자고. 아 왜? 왜요? 아 왜요? 각자 먹자고 점심. 아, 와. 노라고. 잘주세요. 다시 해봐요 서현이. 오빠. 오늘은 또 PD가 오빠라는데요? 어. 뭐야 이거 뭐야? 아니 오빠 안 해도 사주지. 아 사줘야지. 잘 배우는데요? 자세가 똑같은데. 아 우유 이렇게 있었어? 이렇게 하더라고요. 아 진짜? 아 몰랐어. 귀여워갖고 몰랐네. 지금 확실히 보이네. 동네 일진 자세 아니야? 사줄 거냐고 안 사줄 거냐고. 사줄 거냐고 안 사줄 거냐고. 사줄게요. 좋아? 와 진짜 너무 근데 너무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난 마지막 먹은 게 네 찬혁이 손톱 아 이런 거 드셨을 때? 어 저 에그 베네딕트 여러 종류 중에 뭐 지금 3kg 얘기해 베이컨 해시브라운 스피니치 홀랜다이즈 그거랑 안 끝났어요 아직 어? 크로크무슈 와 맛있겠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아닌가 봐. 네, 뭐라고 어? 안 하는데요? 어, 잘 보셨나? 그 음식을 시작하기 전에 수현이네 학교 앞에는 브런치 집이 없었겠지? 브런치요? 어, 브런치 학교 앞에? 없었지. 제가 이렇게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, 브런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땡큐. 여기는 또 이 네. 수제 잼이 뜨끔이지. 아니 그 촬영이 없을 때 촬영이 네. 또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. 네. 찬영이의 그 소개팅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물론 뭐 말이 좀 안 통해서 좀 답답한 건 있겠지만 네. 카메라도 앞에 있어서 조금 긴장되는 것도 있겠고 네. 너무 건섭한 거 아닌가 어? 아, 저렇게 해갖고 실질적으로 여자 입장에서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라나 아, 물론 귀여운 부분도 많아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에 비해서 너무 허접하지 않나 여자친구 없으시잖아요 너무 때렸나? 아 죄송해요 다시 편집 아 그러셨구나 나 무슨 뭐 맨날 뭐 물어보면 아 지금은 안 사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안 사귀는 건데 동시에 무슨 대회를 했습니까? 어느 기간까지 네. 애인 만들기 뭐 이런 대회를 했습니까? 진짜로 안 사귀는 거예요 잘 모르시네 진짜 이런 안 사귀시는 거죠? 나? 솔직하게 난 못 사귀는 거야 하지만 너무 솔직했다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 왔다 우왕 이거 완전 단짠단짠 아니에요? 아 제대로 나네 잘 먹겠습니다. 집에서 한 팬케이크 냄새나. 어? 맞지? 응. 저희 어머니께서 핫케이크 예전에 엄청 많이 구워주셨는데. 응? 왜 그렇게 미소가? 내가 생각했던 맛이랑 전혀 네. 다른 식감을 갖고 있어.
와, 나 깜짝 놀랐네. 맛이 있다는 거예요, 그래서? 어, 맛있어,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하나 드실래요? 이거만 에디트? 아니, 너 먹어. 맞지? 아, 이게 식감이 완전 소프트해. 완전 맛있는데요? 어, 그냥 거의 공갈빵 수준. 이게 밑에 이게 빵이 아니라 패스 브라운이에요. 나 시켰잖아. 나도 이름 보면서 시켰어. 아, 이미 아니까 조용히 하라고요? 어. 우리 엄마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. 유유 한번 오시라 그래. 맥주에 그 브런치 한다. 그렇지? 한번 와. 아, 어머니 맨날 보죠? 네. 보시고 나서 맨날 저한테 카톡으로 피드백 해주세요. 뭔 좋았다, 뭔 안 좋았다. 네. 그래서 너에 대해서만? 네. 예를 들면 딸, 왜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와? 보통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. 네. 원래 좀 큰 걸 안 시켰는데. 드립드립.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할게요. 전체 먹어라. 뭐 뺏어 먹나? 전체 먹어라. 뭐 뺏어 먹나? 제가 어렸을 때 뭐 먹는 거 동생한테 많이 뺏겼거든요. 난 삼형제야. 매 순간 전쟁이야. 그건 어떻게 먹어야 돼? 포크로 썰어서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키면 돼요. 맛이 어때요? 맛있어. 엄청 짭조름한데. 햇겹. 아니 여긴 오히려 얘네 두 개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. 교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. 아니야. 제일은 아니겠지. 잘 먹는 쪽. 잘 먹네, 저희.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요? 내 한 입, 네 한 입. 제 한 입. 아, 있지, 당연히. 충분히 남네, 남아. 잘 먹었다. 얼마 안 남았다. 네가 계산해라. 아빠 되고 싶으신 거예요? 아, 그 빌딜 탄다고? 나 염색할까? 어떤 사람이 라면 영상인가 머리가 흰색이라 더 짠해. 그럴 수도 있겠다. 아예 그냥 검은색으로 해버려요. 하면 하는 거지. 또 뭐 해서 버릴 것까지 있어? 이거야? 야, 그냥 해버려라. 이거야, 나. 소화시키면서 먹는 거야? 네. 잘 먹었습니다. 이제 그만해도 돼요? 아니,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옆집 형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반응. 동동해야겠다, 사람 없을 때도. 난 그 애교에 좀 약하거든, 내가. 진짜? 미쳤나 봐. 잘 먹었습니다, 아빠.